이제 정말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다. 수능 준비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아,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 불안함 대체 뭐지? 아, 그렇지. 지금 필요한 것은 합격의 기운. 지금 바로 합격의 기운을 캣해야겠어. 서울대에 가서 초콜릿을 먹고 합격의 기운 팍! 고려대에 가서 고대빵을 먹고 합격 기운 팍팍! 연세대에 가서 연세우유 먹고 합격 기운 팍팍팍! 아니 아니죠. 합격의 기운은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세요. 누구보다 열공한 자신을 믿고 그 마음을 수능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면 그날이 다가오는 게 오히려 더 기다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요, 합격의 기운은 당연히 팍팍 채워줄 수밖에 없게 돼요. 믿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었어. 이제 더 이상 수능이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도 않아. 오히려 기대돼. 어서 와라 수능아. 수능 어서 오십시오.